뭐 아까 조금 아이고. 전에 그 댓글 달으신 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 같은데, 네. 이게 아내를 살해하고 도망갔던 놈 있죠? 네. 아, 이게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이 새끼 필리핀, 이 필리핀 이 새끼들은 도대체 뭐 죄수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정말 필리핀 보면 한두 번이에요, 탈출하는 게? 네. 짜증나, 짜증나. 이런 것들이 왜 그저 국가에서 월급 주는 거 먹을까? 탈출하고 정글로 도망간대요. 예, 충남 태안 저수지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서 네. 유력 용의자인 남편, 그 필리핀에서 이제 검거가 됐거든요. 네. 그런데 얘가 수용소 탈출해 버렸어요. 수용소를. 예, 이 짜증나 죽겠네, 이거 아주. 그러니까 에이. 교도소를 탈출했다는 얘기죠? 예, 23일 날 탈출을 했다고 그러는데, 네. 아, 21일 날. 21일 날. 지난해 21일 날 오전 02시경에 마닐라 공항 이민국 수용소를 탈출을 했대요. 창문을 이용해 건물 지붕 위로 올라가고 내뛴 걸로 이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사람은, 저번, 그러니까 지난 1월 23일 날 네. 자기 아내를 죽여가지고 저 목줄난 살해한 거예요. 네. 끈으로 교살이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태안 그 고남면에 있는 그 저수지다가 유기를 했었어요, 1월 달에. 아, 그래서 나쁜 이 일. 얼음 속에서 그 아내가 숨진 채 있는 거를 발견했었던 거거든요, 이게. 네. 예, 그래서 이제 남편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추적을 했는데, 그 사이에 이놈은 필리핀으로 도망갔던 거예요. 도망갔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찰에서 이제 인터폴 수배했겠죠. 네. 그리고 인터폴 수배하고 이제 필리핀에서 잡았다 그러니까 예. 추방시키면 이제 우리가 따오면 그렇죠. 되잖아요. 비행기만 태우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저 추방 결정 그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 이민국 수용소에서요? 예, 그런데 그 아. 사이에 또 도망가 버린 거예요. 아, 이게 말이 필리핀이라는 게 정말 돼, 이게. 한심하더라고요, 내가 보면. 살인범인데. 그래서 지금 뭐 경찰 입장에서는 필리핀 당국에서 강제 추방 결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송환 날짜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려서 당황스럽다. 한국 경찰에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밝혔어요. 사실이죠, 뭐. 이건 그렇지, 그건 당연하지. 필리핀 경찰이 지들이 목숨 걸고 잡아야죠. 아이, 잡아가지고 어떻게든지 한국에다가 딱 포장해서 완벽하게 갖다, 이게 배달까지 해줘야 돼, 이거. 이건 택배까지 해줘야 돼. 그럼 이게 허술해. 아, 필리핀 그 일처리랑.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내 현직에 있을 때? 앙헬레스 갔다 온 얘기 안 했나? 네, 아, 내 저는 겁대가리도 없이. 예. 깡패들하고 연관되는 어떤 수사하다가 꼭 잡아야 될 놈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알아봤더니 앙헬레스에 있대, 필리핀. 아, 필리핀에. 가면 잡아올 수 있을 것 같아. 네. 물론 사법권이 미치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건 어떻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네. 그래 갔다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저기 범죄도시 찍으셨네. 근데 그거를 이제 저 위에다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그치, 애매하지. 아니, 안 되죠, 그건. 그, 저, 그 국제사법 공조가 돼야 네.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절대 못할것 같고, 그냥 휴가 내고 갔어요. 아, 개인적으로요? 예. 참. 지금 생각하면 좀 무모하겠네요. 애예요, 애. 내가. 어리석고 애입니다. 그냥 의욕만 앞서고, 너무 검거한다는 데만 집착해가지고, 이 좌우가 안 보였던, 그 어떻게 보면 제가 굉장히 그 근시안적인 삶을 살았어요, 수사만큼은. 그랬던 것 같은데, 그 갔어요. 가셨는데요. 가서 이제 그 한국 사람들 이렇게 탐문탐문해 갖고 전당포 많이 하더라고요. 아, 거기 전당포가 많더라고요. 전당업을. 예, 그 한국 사람들이 또 전당포 많이 와요. 거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이 됐는데, 거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어요. 아는 분을 아는 필리핀에서 사람. 예, 한국에서 알던 한국에서 분이에요. 알았던 사람. 꽤 가까웠던 사람인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김영사님 가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이거 안다. 우리 법이 미치지 않는다는 걸 안다. 내가 어떻게, 하여튼 슬기롭게 한번 해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걔들 다총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거예요. 총이 다 있어. 아, 그때 나그 생각은 안 했어요, 멍청하게. 그 마동석은 아니잖아요. 총 있어도 막. 마동석도 총 맞으면 빵꾸 나죠, 뭐, 안 그러니까 나나요? 때려잡으러 가자 말이야. 다총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놈 쫓는 놈, 그 어울리는 필리핀 그걔 쓰레들, 걔들이 전부 그 깨겠지. 무법자들입니다. 그거 안 드십니다. 지금 그뭐 식당 몇 군데 가서 뭐 물어보고 그러셨다는데, 그거 귀에 다 들어갔습니다, 아, 이미 걔들한테. 다 돌아간 거예요? 다 들어갔답니다. 어떻게? 얼른 가시죠, 해가지고. 아, 그뭐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왔죠. 왔어요, 그냥. 잘했어요. 잡으셨어요, 나중에. 나중에 잡았죠, 한국에 와서. 그런 잘했어요. 멍청한 짓도 내가 해봤네요. 아니, 정의감이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바보입니다, 바보.
한 3년 뒤에 잡았어요, 한국에 나온 거. 예, 아이고. 근데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어울리는 놈들 한국에 있는 뭐 이거 이 동선은 다 따가지고 왔어요. 아, 그 도피사범들 관련된 건 많이 가지고 많이 가지고 왔죠. 저는. 그거 말고 새끼 쳐가지고 또 여러 놈 잡았어요. 거기 네. 도망가 있는 놈들. 예. 그 뭐 이제 구로경찰서에서 수배한 놈도 거기 있다는 거 내가 알았고 아. 또 뭐 저 서산인가 어디 아니 서산이 아니라 서천인가 어디서 수배한 놈이 또 거기 있다는 거 뭐 어디에 있다는 걸 내가 전부 거기서 또 추려가지고 네. 그거 다 통보해 줬어요. 다 잡았겠네. 다 그래도 그 그냥 갔다 비행기 싹선 뽑았습니다. 물론 뭐 나는 비행기 싹 썼지만 걔들이 다 주진 않았지만. 네. 에이, 이거 어쨌든 잡히면 바로 송환시키겠네, 도주했으니까. 야, 이거는 살인사건 범죄자이기 때문에, 아내 네. 살인사건 범죄자이기 때문에, 네. 검거가 되면 아마 다음번에는 얘는 쉽게 못 빠져나올 겁니다. 예, 근데 예. 이제 지가 뭐 남의 나라 가가지고 수용소 탈출했다고 그래가지고 뭐 얼마나 버티겠어요? 그렇죠. 결국 이제 가장 이제 문제는 필리핀은 돈이면 다 통하는 나라라. 아. 아직까지는 많이 부패했고 치안이 불안정한 나라잖아요. 네. 알아주잖아요. 네, 네. 경찰이 세덕 범죄하잖아요. 경찰이 세덕 범죄할 이런 제가 몇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경찰이 어떤 식으로 세덕 범죄하냐면 범죄자들하고 짜요. 그래서 나를 가깝게 하는 놈이 더 위험해. 내가 이제 필리핀에 그쵸. 딱 갔더니 나하고 하는 영건영이가 우연히 알았는데 네.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어. 아, 뭐 필리핀 설명도 하고 여행도 시켜주고 뭐 아니 차도 이거 좀 자, 타고 댕기세요. 네. 그거 소개도 해줬어. 네. 고맙지. 네. 야, 어느 날 차를 딱 끌고 가는데 갑자기 경찰이 경례 딱 붙이고 세워. 네. 왜 그러십니까? 신분증 보자고 그러더니 아, 수색을 하는 거야. 아, 차를. 차를 수색하더니 느닷없이 저 이 그 차 여는 선 수납 네. 거기에서 딱 끌으면서 너 가, 체포. 마약. 마약을 손에 딱 들고 있어. 에이. 이거는 지 손에 있던 것 같아 집어넣고 잡는 거. 그게 세드 범죄예요. 예, 예. 자, 잡혀갔어 경찰에. 예. 이건 뭐 나는 아무리 아니라고 우겨도 뭐 말이 통합니까? 뭐가 통합니까? 바로 소각시켜 경찰서 끌고 가죠. 그렇죠. 예. 가서 이제 아 이거 완전히 절규성하는데 들어가서 있는데 억울하고 팔딱팔딱 뛰죠. 그 소용없어요. 그때 이제 영건영이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이고, 형님 이거 어떻게 해요? 예. 야 나는 정말 이거 말도 안 돼 이거 막. 아유 형님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 알아 형님 그런 사람 아니라는 거 아는데 예. 근데 일단 걸렸으니까 예. 이 나라에서 이거 걸리면 이거 종신형 당할 수도 그렇죠. 있고. 그렇죠. 마약 범죄니까. 예, 이 끝나니까 형님 예. 이거 해결합시다. 네. 여긴 돈이면 다 되니까 예. 저 집에다가 해가지고 형님 돈 얼마 준비할 수 있어요? 예. 한 1억, 2억 준비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뜯어먹어요. 아 나쁘던가. 네, 세다 번지.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그 못된 짓 하는 놈들하고 경찰하고 짜웅해가지고 예. 합작해서 세다 범죄하는 거예요. 아유. 그때 쓰는 게 마약하고 총기래요. 거기도, 총기, 총도 집어넣고. 거기도 종범죄잖아요. 어쨌든. 그런 그래서 그 호의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다 범죄 안 나가려면.